추적할 때 행방불명된 피해자 가족들은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두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발굴 조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구청장 선거 가운데 동구만 유일하게 새 정당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존심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되면서 전남 지역 노선버스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5.18 38주년 연속기획 보도로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은 5.18의 두 번째 이야기는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행불자 가족들은 극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7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느덧 중년이 됐을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색동조거리 차림의 돌사진이 텅 빈 묘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영 군은 80년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아들을 찾던 아버지 이기복 씨가 창영 군의 모습을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5.18 유족회가 발간한 비망록의 사진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아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이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면 말하면 작아서 막 뛰어서 뛰어오는 것만 해도 눈에가 딱 보여요. 막 뛰어온 거, 아버지 오고 뛰어오는 거, 그런 식이. 정옥남 씨도 5.18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계엄군에 끌려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증인을 찾아 행불자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5.18 묘역에 있는 양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행불자만큼은 더 마음이 아파요. 저럴 몇도 없고 물었나 부선도 없고 이제 비서기도 하지. 5.18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지금까지 242명. 이 가운데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82명만이 국립 5.18 묘지에 시신도 없이 이름으로만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렇다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엄군이 어딘가에 몰래 묻었다는 의혹과 증언이 잇따랐지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에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교도소에서도 화순 너리째에서도 그리고 옛 상무대 근처에서도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엄군과 교도관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5.18 기념재단이 탐사 레이더를 동원해 안매장 추정지를 조사했지만 시신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뒤 신군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년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안매장지를 제보했던 김현철 씨. 김 씨는 누군가 가담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에 참여해서 좀 고인들의 좀 생각해서 좀 자기가 묻었던 것을 좀 얘기해서 5.18 기념재단도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보나 고백이 나온다면 5.18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제보가 왔다. 어느 지역에 그걸 목격했다 제보가 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단은 사실관계를 쭉 확인해서 그것을 기초 자료를 가지고 조사위원회에다 그걸 넘길 겁니다. 5.18 행불자로 인정된 82명 가운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시신을 확인한 희생자는 겨우 6명. 나머지 70여 명의 행방은 5월의 진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구청장 선거 중에선 유일하게 동구청장 선거에 새 정당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정당들도 승부에 자존심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의 임택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용우 후보, 민주평화당의 김성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서 동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며 잔뼈가 굵은 토박이 정치인들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새 후보는 지지 기반도 제각각입니다. 임택 후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 김영우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 김성환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점입니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김영우의 행정이고 정책입니다. 동구에 여러 가지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셨으면. 대표 공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택 후보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김영우 후보는 5.18 빛의 타워 건설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고, 김성환 후보는 문화예술 특구 완성과 여성과 고령,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한때는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지만 지금은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 광주 동구에서 후보들이 명성 회복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자존심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시내 시외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노선버스 업종은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버스기사들도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운행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앞으로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버스기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버스회사에서만 최소 90명, 전남 지역 37개 버스회사에서 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운송업체들은 신규 채용 공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응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운전자 양성을 위한 버스 운전 자격 취득 비용 지원이나 운송업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3개월간의 교육 훈련이 필수입니다. 현장에 신규 운전자가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5개월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 충원 없이는 현재의 버스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운송업체들은 결국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 7월부터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통일의 꿈을 싣고 동북아 역사 현장을 달려온 전남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북한 경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전남의 학생들. 강 건너편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대외 선전용 건물들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초원지대. 울창한 수풀로 뒤덮인 평야가 옛 발해의 영토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걸친 영토 때문에 발굴 조사가 어렵고 그나마 타국의 흔적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발해 성터를 여권을 가지고 외국 오듯이 와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전남교육청이 4년 전부터 운영 중인 독서토론 열차학교. 항일운동 유적과 한반도 고대 국가의 흔적을 찾는 일정으로 꾸려져 있는데 북한을 통과하지 못해 중국과 러시아 등 먼 길 돌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해외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북한 방문을 타진해왔지만 가로막혔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데 이어 남북이
성공리의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민족의 어를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북한을 거쳐서 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교육적인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전남교육청은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한 뒤 장기적으로 남북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 열차 학교 운영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려고 편지를 띄웠던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5.18 기록관에 따르면 최용주 5.18 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원이 지난해 미국 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80년 5월 23일 광주에 사는 한 여성이 쓴 항쟁 상황을 외신에 알리는 내용의 영문 텔렉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직접 목격한 계엄군의 만행과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등이 담겼습니다. 5.18 기록관은 광주 시민으로서는 처음으로 5.18을 세계에 알린 편지라며 해당 편지가 광주에 있던 외신 기자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됐다고 추정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38주기를 맞아 80년 5월 총상이나 구타로 숨진 청소년 희생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5.18 민중항쟁 당시 희생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6개 학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학생 희생자는 동신중학교 3학년 박기현 군으로 계엄군의 진압봉에 맞아 숨졌고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중고등학생 6명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때 숨진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모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서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는 서 검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 여성 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고 오는 26일 13번째 시상식이 열립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와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피해 증언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옛 전남도청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이름도 5.18 문화전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남지사 후보로 친환경 농업벤처기업인인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이사를 영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박매호 대표가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한 부문으로 호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전남, 미래가 밝은 전남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용권 전 광주 남구청장이 민주평화당 후보로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박용권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저버리고 또 다른 정치 적폐를 양산하는 민주당에 남구 발전을 맡길 수 없다면서 자신이 남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